대결은요 국악주 강태광. 이거 세다. 세. 자 우리 네 일단은 아주 강한 분이 나오셨는데 네. 태관 씨의 선택 누굽니까? 저는 오늘 딱 한 분만 보고 나왔습니다. 오, 오 약간 한 놈만 패 느낌이니까. 한 놈만 패잖아. 예. 자 그분은 누구죠? 민수현 나와. 민수현 씨. 그럴 것 같더라고. 그렇지. 아니 이만큼 수현이를 인정했다는 거야. 그거 맞아요. 맞아. 자 네. 수현 씨 어떤 노래를 선곡하셨습니까?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칼을 갈고 준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. 네. 윤복희 선생님의 왜 돌아보. 이야 네, 좋습니다. 선곡 좋아. 파이팅. 내면 가지 왜 돌아보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 떠나갈 당신 붙잡을 줄 알고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하나요 마음속에 눈물을 보아야 하나요 사랑한다 말을 마오 유행가 카산주라오 갈래면 가지 왜 돌아옵니까? 아, 이렇게 부르는데 안 돌아볼 수가 있나? 지나간 일들을 잊으라니요 지나간 일들을 잊으라니요 사랑이 무슨 장난인가요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고 찢어지는 아픔을 여야 하나요 마음속에 눈물을 보아야 하나요 사랑한다 말을 마오 유행가 카산주라오 갈래면 가지 왜 돌아 갈래면 가지 왜 돌아봅니까 왜 와 뭐야 좋아 갈래면 가지 왜 돌아 봅니까? 이게 락커 좋아. 수현이 뭐 최근에 헤어졌어요? 무슨 일 있어요? 무슨 일 있어? 아니 뭐 뭔 일 있어요? 아니 뭐 칼을 뭐 어떻게 간 거예요? 아니 누가 진짜 돌아봤어요? 예. 오 야. 와. 자 이번 무대는요. 사실 태관 씨가 선곡을
굉장히 신중하게 골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. 어떤 노래를 고르셨죠?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태진아 선배님의 애인이라는 어떤 노래다. 이제 와서 어떡해요. 이미 사랑해버린 걸. 오늘 그 제 무대로 인해서 그 무대 싹 없애드리겠습니다. 가자 듣지마 뿌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네. 자,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. 기대된다. 사랑해선 안 되나요? 정이 들면 안 되나요? 다르다. 주고 싶은 사랑도 받고 싶은 그 정도 우리들은 안 되나요?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이미 깨진 유리잔인 걸 이제 와서 어떡해요. 이미 사랑해버린 걸 알아요. 나도 알아요. 맺지 못한다는 걸. 잘하다. 조금만 시간을 줘요. 내가 돌아설 수 있게. 키가 진짜 높아. 아니 너하고 완전 다른 맛인데? 완전 다른 맛. 완전 다른 맛. 완전 다른 맛.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이미 깨진 유리잔인 걸 이제 와서 어떡해요. 이미 맺지 못한다는 걸. 조금만 시간을 줘요. 내가 돌아설 수 있게. 조금만 시간을 줘요. 내가 돌아설 수 있게. 벌써 이겼어. 벌써 이겼어. 벌써 이겼어. 이겼다. 자, 좋습니다. 자, 두 분의 무대 함께 해봤는데요. 자, 과연 판정단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? 지금 바로 공개해주세요. 이거 모른다. 이거 정말 몰라. 진짜 칼 대 칼이야. 칼 대 칼. 창 대 창. 감정 대 감정. 감성 대 감성. 진짜 이 무대 진짜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. 진짜. 두 분 다 너무 진심이신 것 같아. 자, 우리 두 소리꾼 중에 누구를 선택했을지. 바로 가자! 페이스 오디션이었습니다.